전부 시간에 모자상 붙이는 작업을 했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모자상을 뒤에서 받치고 있는 3인상 아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신봉이 없이 흙을 가지고 세워서 만들어서 소파기 해서 나중에 다시 이 앞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엄마와 아이하고 세 식구가 이제 합체되는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해서 완성형으로 갈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판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좀 해보고 이걸 완성형으로 완성해서 앞에 보이다시피 만들어져 있는 거 있죠? 여기 지금 비닐로 씌워져 있는데 여기 이 모자하고 같이 합체해서 완성하려고 합니다. 먼저 흙을 이 좌대에다가 지금 이 판에다가 부착을 시켜야 된다. 그냥 시키면 안 되니까 이 좌대에 어느 정도 물을 좀 묻혀서 흙 붙일 만한 곳에다가 물을 좀 지워주면은 이 정도로요. 그래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아빠의 키는 약 한 40cm 보다 좀 더 큰 한 42-43cm 정도로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선 하반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러니까 저기 먼저 모자상을 생각하고 이것을 붙여야 됩니다. 어떻게 나중에 이것을 같이 붙여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. 바로 위치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분 다른 역시 잘 부착하는 겁니다.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흙을 지금 너무 끈적거리기 때문에 이걸 많이 붙여서 흙을 할 수는 없고요. 어느 정도만 자체적으로 힘이 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좀 이 자체가 자체적으로 힘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작업을 좀 빨리 올릴 수도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걸 다 완성형으로 가지는 못합니다. 예, 좀 이렇게 발 부분 형태 잡아주고 하체 부분만 오늘은 그렇게 보여드릴 겁니다.
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. 좋다. 다음 시간 또 더 위에 작업하는 모습들을 비춰드리겠습니다. 네. 을 자를 때는 와이어 줄로 해서 따르면 잘 잘라집니다. 따선 비닐에다 놓고 쓸만큼 내서 쓰면 흙은 더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지난 시간에 흙을 좀 붙여서 여기를 붙여버리면 이제 오늘은 위 상체까지 좀 붙여서 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열기 전에 물을 좀 뿌려서 이 흙 자체가 물기가 있으면 좀 잘 붙거든요. 그래서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꼭 물을 좀 묻혀서 흙이 더 잘 붙을 수 있게끔. 네. 좀 진해요. 조금 덜 지면 좋을 텐데 좀 질어서 좀 땀 딱딱한 흙으로 지금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. 붙이는 질감 느낌은 좋은데 잘 붙네요. 한쪽만 할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위로 쌓아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붙여서 형태를 잡아가야겠죠. 실줄로 하지만은 쇠 와이어줄로 하면은 좀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. 그것을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좀 이런 와이어줄 구해서 쓰면은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습니다. 아까 흙보다는 조금 더 굳은 흙이거든요. 혹시 이런 한번 해보겠습니다.
Thank you.
Thank you.